잘못됐을 때 마치 고릴라처럼 고집만 부리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어? 나도. 안 돼. 가서 밥 먹어야지. 싫어. 응? 나도. 안 돼. 싫어. 에휴, 또 시작이군. 안 된다면 안 돼. 아이스크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어나자. 어? 두 개는 안 돼. 도로 내려놔. 사준다 했잖아. 그래도 두 개는 안 돼. 아. 봄이 자꾸 이럴래? 그럼 사지 마. 도로 넣어. 우무도 얼른. 난 한 개만 골랐는데 누나 때문에 이게 뭐야? 힝. 아빠 미워.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엔 봄이 사자! 아이스크림 사주지 않으면 확 물어버린다! 안 된다고! 그렇다면 봄이 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빠, 왜 얼음이 됐어? 봄아, 고릴라 주먹으로 깨봐. 응. 아빠, 잘 안 깨져. 그럼 사자 이빨로 깨봐. 봄아, 용이야, 용. 봄아, 아까 어떻게 불이 확 하고 나왔지? 화나서. 왜 화가 났어? 아빠가 아이스크림 안 사주니까. 그래.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큰 거 사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나중에 사준다고 하고 맨날 안 된다고 하잖아. 아, 정말 아빠가 그랬어? 응.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밥 잘 안 먹으니까 그렇지. 밥 먹고 먹으면 되잖아. 정말이야? 응. 아빠가 미안하네. 약속도 안 지키고 봄이 마음도 몰라주고. 봄이가 떼쓰면 아빠는 물어볼 생각도 못하더라. 내가 떼쓰기 전에 아빠가 안 된다고만 하잖아. 그랬나? 그럼 이제부터 봄이 말 잘 들어보고 대답할게. 응. 약속? 약속? 아빠! 봄이야! 봄이야, 아빠가 미안해. 영유아들은 때를 부릴 때 정서를 폭발적으로 표출하지만 감정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주면 쉽게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제압하려고 하는 힘겨루기는 부모 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합니다. 아이가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해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는 경험이 거듭될수록 상대방을 위한 배려도 점차 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계속 떼를 쓴다면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